여러분 안녕하세요. 뒤집혀 있는 공승원이에요.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는 PC, 방송할 때 쓰는 PC인데 이번에 오늘 제 생일이라고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케이스를 선물을 해주셨어요. 케이스를 선물해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PC 안에 있는 이 부품들을 여기 새로운 케이스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예정이에요. 뭐 사실 이 안에 그 프로세서는 1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그 i7 1세대인데 글쎄요, 안에 내부 부품은 언제 바꿀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케이스만 새로운 케이스로 한번 지금부터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. 네, 일단은 오른쪽에 있던 게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던 게 제가 쓰던 케이스고요. 이제 왼쪽이 새로운 케이스인데요. 일단은 안에 뭐가 안 들어가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케이스가 굉장히 가벼워요. 기분 탓인가? 네, 일단은 한번 이제 이식 수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 교체를 했는데요. 네, 이식을 끝냈어요. 이식 끝냈는데 일단은 뭐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CPU 메인보드 램 그대로 메인보드 그대로 그냥 이식을 했고요. 그래서 기존에 쓰던 그래픽 카드 역시 좀 약간 옛날 세대 거긴 한데 그리고 여기 USB 3.0 PCIe 슬롯이 좀 추가로 있어요. 왜냐면 제 이 메인보드가 USB가 좋은 게 아니라서 옛날 메인보드라 어쩔 수 없고 네,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에 SSD 하나 꽂았고요. 원래 쓰던 SSD. 그리고 원래 여기는 ODD 뭐 꽂을 수 있는데요. 여기 원래 ODD를 꽂을 수 있어요. ODD 원래 꽂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ODD를 꽂지 않은 이유는요. 일단은 지금 제가 더위를 먹은 상태라 일단 몸 상태가 좋지가 않고요. 몸 상태이거니와 일단은 한번 이제 요즘 ODD 요즘 그 CD 거의 안 쓰잖아요. CD, DVD 거의 안 쓰는데 만약에 필요할 경우는 저는 다행히 이제 그 USB로 연결하는 내장형 ODD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쓰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냥 본체를 좀 약간 그냥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이제 ODD로 안 꽂기로 했고요. 사실 지금 네, 좀 더 좋은 부품으로 바꿔서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. 일단은 제가 정말 이 내용물은 언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케이스 선물해준 시청자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. 그럼 한번 이제 기존에 뭐 모니터 이런 거 하드웨어 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제 전원 구동까지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기 이제 전원을 켜보니까 그 제가 처음 켰을 때는 이 그 쿨러 전원선을 연결을 안 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요.
저기 앞에 지금 큰 팬이 두 개가 달려 있고 여기 위에도 지금 그 팬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. 여기 하나 더 붙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ODD 안 넣을 경우는 하나 더 붙일 수가 있는데 글쎄요 굳이 더 안 껴도 지금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오, 여기서 되게 막 와, 요 앞에서도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 팬들은 시원한 바람을 이 CPU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느낌이고 네,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옆에 보이는 케이스는 처음 써보거든요. 네. 그래서 뭔가 여기 불이 반짝반짝 비치고 네 그냥 좀 뭐 있어 보이네요. 뭐 지금 안에 부품이 워낙에 이제 옛날 거라서 그렇지 지금 CPU가 약간 신년복을 CPU거든요. i7 팔렸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 안에 부품을 솔직히 언제 교체할지 몰라서 CPU 메인보드를 언제 교체할지 몰라서 아직 제가 선정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꼼꼼하게 선정리하진 않았어요. 나중에 언제 바꿀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그 케이스에 왔던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선정리는 좀 그때 하려고요. 선정리는 좀 그때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. 자 그러면 저는 네, 이제 오늘은 이 케이스에 새롭게 이제 메인보드를 꽂아놓고 이 PC로 오늘은 방송을 할 거고요.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